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농부 특집 1탄으로 키우기 쉬운 식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농부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도시에서 취미로 가드닝하는 사람을 일컫는다고 해요. 예쁘고 키우기 쉬운 반려식물들을 시작으로 즐거운 가드닝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드릴 식물은 퍼플 프린스입니다. 먼저 소개드린 이유는 죽이기가 더 힘든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식집사분들이 좀비 식물로 부를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아이랍니다. 자라는 속도도 빨라서 키우는 재미도 있고 번식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6개월 전 작은 삽수를 하나 나눔받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성장했어요. 햇빛을 잘 받으면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매력있는 식물이랍니다. 저는 생장점을 자르고 토피어리 수형으로 키우고 있어요. 길게 웃자란 가지를 자르면 Y자로 곁가지가 나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주면 풍성한 핫도그 모양이 돼요. 잘라낸 가지의 아랫부분은 정리하고 물꽂이에 두면 쉽게 번식이 가능합니다. 2주일 후 흙으로 옮겨 심어주면 돼요. 바로 삽목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안전하게 물꽂이를 먼저 하는 편입니다. 음지에 뒀던 애들이라 잎이 초록색이 됐어요. 두 번째 소개할 식물은 스파트 필름입니다. 거실에 두기 좋은 식물로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하는 아이예요. 싱그러워서 거실에 하나 두면 너무 이쁘답니다. 작은 건 몇천 원이라 저렴하고 대품도 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17,000원 정도의 대품을 데려왔는데 지금 너무 풍성하게 자라서 분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식물은 흰색의 우아한 꽃도 자주 피는 편이에요. 사실 보이는 흰색 잎은 꽃잎이 아니고 포엽이라고 하는 잎이 변형된 형태라고 합니다. 가운데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긴 게 꽃이에요. 이렇게 예쁜 식물이 키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물 달라고 잎이 축 처지면 그때 줘도 늦지 않아요. 축 처진 잎에 물을 주고 몇 시간 지나면 꿋꿋하게 일어납니다. 물주기가 어려우신 식초보분들께 추천드려요. 필로덴드론 캄포스포토 아넘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필로덴드론 중에서 가장 순한 아이 같아요. 제 식친들 얘기를 들어봐도 얘 키우면서 힘들었다는 분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지지대만 해주면 토끼기도 빨리 보여주는 아이입니다. 지난 여름에 3만원 주고 잎 3장 정도 되는 걸 데려왔는데 벌써 이렇게 성장했어요. 너무 길어져서 어쩔 수 없이 커팅했습니다. 탑 부분은 토끼기가 더 또렷해요. 공중뿌리가 많이 나와 있어서 순화도 금방 됩니다. 잔뿌리가 조금 더 자라면 흙에 심어주려고 해요. 필로덴드론은 이렇게 번식이 참 쉽습니다. 네 번째 소개 식물은 무늬 싱고니움입니다. 요즘 무늬 식물들이 유행이잖아요. 보통 가격대가 좀 있어서 부담스러운데 이 아이는 저렴한 편입니다. 저도 재작년 희귀 식물을 입문할 때 첫 무늬종으로 드린 식물이에요. 지금은 만 원대에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무늬종들이 키우기 까다롭다고 하는데 무늬신고는 정말 순해요. 수태봉을 태워주면 잎이 점점 크게 자라납니다. 하엽도 잘 지지 않아서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새 잎이 나올 때마다 어떤 무늬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무늬 싱고니움 외에 다른 싱고니움들도 키우기 쉬워요. 자라는 속도는 조금 느린 초코 싱고니움. 무늬가 멋있는 싱고니움 모히또. 이건 무늬가 사라진 무늬 싱고니움이에요. 지지대 없이 늘어뜨려 키워보고 있습니다. 바틱 싱고니움, 벨벳 싱고니움. 이 밖에도 다양한 싱고니움들이 있는데 모두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식물은 달개비예요. 보통 삼색 달개비, 오색 달개비들을 많이 키우시던데 저는 그린 달개비와 무늬 달개비를 키우고 있습니다. 달개비도 6개월 전 나눔받은 아이인데 엄청 풍성해졌어요. 성장 속도도 빨라서 친구들에게 나눔도 많이 했습니다. 무늬 달개비, 자주 달개비는 온라인에서 몇천 원에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아이들이에요. 물을 너무 말리지만 않는다면 쉽게 죽지 않는 식물입니다. 이 밖에도 소개하고 싶은 식물이 많지만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로 다섯 가지만 정리해봤어요. 저도 식물 초보 때 정말 많은 식물을 죽여봤거든요. 모든 식물들은 다 예쁘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는 식물을 더 애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키우기 쉬운 식물로 즐거운 도시농업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